지난번에도 한번 뭐 레이나 했었... 꺼냈다가 네. 그냥 바로 다른 걸로 돌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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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마루 게임 네. 네. 뭐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마루 게이밍은 이번 매치가 중요한 게 지면 어드밴티지를 못 얻고 플레이오프로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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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단 중요한 거는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SAT 입장에서는 오. 여기서 있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런 식의 교전에서 이득들을 보고 있는 SAT고 근데 러즈가 튕겨 나오면은 네. 자 2대 3의 구도 어 그래도 네. 마지막 저 2대 1입니다. 근데 러즈가 이 전황을 뒤집어 놔가지고요. 네. 지난날의 경기들의 분수들이 빠른 것 같긴 해요. 이러면 이썸 자, 시간만 끌자 네. 시간만 끌고 잘해버리고 네. 네. 썬데이입니다. 3킬까지 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운영에 중심되는 라운드는 확고하게 그 플레이를 합니다. 와! 야! 이게 이렇게 됩니까? 마샬로 페인의 머리를 뚫습니다. 아, 썬데이의 말만 믿고 난 게임을 한다. 네, 잘 빠졌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네. 결국엔 셀릭이 저런 플레이만으로도 스킬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 거고 반샷! 자 이거 긁으면 그리고 설마요? 또 자, 긁어도 게, 네. 괜찮아요. 또 긁어도 괜찮아요. 와! 아 이거 자, 긁어서 아, 충분해요. 네. 충분해요. 맞습니다. 왜냐면 체력이 없다는 게 이미 브리핑이 다 끝난 상태라서 이러면 네, 가디언이 뛰어오면은 성진적 네. 월샷을 때렸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아 영리어 진붕이가 그냥 쏠 생각 하지 말아라. 이거 해만 끝날 때까지 안 들어갑니다. 어차피 이거. 그렇죠. 그 전문 단계에서 계속해서 지금 뭐 집중하고 있는 전진하고 있는 성진이고요. 자, 폭포가 아, 들어오게 왔어요. 됐을 네네네. 때는 여기 뭐 더블로 나가도 괜찮긴 해요. 아, 영리한데. 아, 꽤 너무 영리하게. 야! 성진입니다. 아, 진짜 너무 영리한데요? 네. 오퍼각을 지울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세게 나가자. 유일한 변수는 잔에서 나오는 저 피킹 싸움들. 자, 그래서 네. 시선 처리가 될 수 있을지가 중요해요. 희망선 맞았어요. 오! 오! 야, 그러면 셀프 두 발. 아이 점프로. 아! 야. 총기 업그레이드. 승리로. 네. 를 썼는데 그걸 따라갔다는 얘기 있잖아. 이거. 네. SAT 입장에서도 해볼 만한 투자였어요. 네. 자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 이거 이미 네. 라운드가 이거 안 싸워주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왜냐면 이 시크릿 때문에 어쩔 수 이게 나온 게 시크릿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시크릿이 지진강타에 있어서 들어오는 거 한번 맞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심판 들어가고 이때 카운터 쳐줘야 돼. 카운터 쳐야 돼 이거. 카운터 치고 나가야 돼 시크릿이. 그냥 잡기만 얼마나, 하고 얼마나 오 근데 아래쪽에서 있어 이겨냈고요. 사수. 그리고 예. 상쇄 시켜버렸습니다. 시간 하지만 오른쪽 각이 유쾌하지가 않아요. 발바닥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왜냐면 우리가 못하는 게 영역 싸움인 거지 지금 교전이 약한 건 아니에요. 왜냐 이 교전도 내가 어떻게 막을래?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 빈틈이 있었나요? 성진이 왜 그냥 무다져도 이거 지진강타 약간 빈틈이 있었나 본데요? 예. 헬릭스가 파는 속도는 좀 빠르긴 합니다 이게. 소리 없이 가다 보니까 이거 예측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서로 몰라요. 오잉? 아, 오, 펠릭스가 잘 돌렸습니다. 어라. 그래도 직전 위치가 지나면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성진은 어려? 네, 머리. 와! 자, 그러면 1대1. 진짜! 네.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헤르메스가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을 다 먹어놓은 상태라서 안전하게. 그냥 반하고 해야 됩니다. 네. 어차피 걸리는 거. 반하시 됐어요? 그리고 아래쪽. 따라! 와! 이게 이렇게! 야, 이거는 진짜 계산. 와! 오늘 역시나 로즈! 아니, 너무 아프게 들어가죠? 그쵸.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 셀릭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마루는 아 그리고 정면 어이 뭐 총검술 손진도 있어요. 뭐 얘네는 뭐 도대체 언제까지 오퍼가 나오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자 이런 와중에 교전들은 괜찮아요. 맞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조합 자체가 우리는 교전을 위한 조합이다. 브릿지의 활용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아! 러즈의 위치를 러즈의 위치를 놓쳐서요. 저촬영하면서안 걸리게. 이걸 또 시크릿이? 아니 러즈가 웰즈택이 네. 너무 잘하긴 해요 지금 게임을. 체력 때문에라도 이거 해볼만 합니다 썬데이가. 아 어차피 아낄 게 의미가 없어 지금 네. 모든 걸 다 투자를 네 해야 돼요. 만들어내고 자 이러면 체력. 시간만 1이에요. 버티자. 네. 와 대단한 거 보세요. 자 심플하게 갈 수 있죠 이번에는. 성진 구덩이 자, 뜨고 지지강사.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베인이 네, 그냥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크릿이 마무리. 자 구덩이 내려지면서 네. 그대로 설치까지 네. 들어가요. 팀이 다 끝났어요. 사냥꾼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소바가 죽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이거 다 쓰면 다 쓰고 들어가요? 헤르메스 반도 이제 반하고 썬데이에 좋은 사격이 있었습니다만 헤르메스 시크릿 교전 그리고 있어 헤르메스 잡아냅니다. 자 반해체는 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여기 아 헤르메스 어디야 쟤를? 그래서 당기는 속도는 빠릅니다 지금. 그럼 넣으면서 네. 성진을 잡아냈고요. 그래도 성진도 페인 데려갔습니다. 이게 최선이었어요 사실. 예. 잘했죠 이거는.
추적 그리고 아 러즈 피해 망상 이러면 오 쉽지 않아요. 설치 들어가는 거 한번 자 월 설치 들어가는 거 한번 신풍이 나와서 야 잡았네요. 커버 됐어요. 제일 좋은 상황의 연출들 맞습니다. 일부러 스팅어 각들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의식해야 될 각들이 또 메인 쪽에도 존재하다 보니까 자 이거 봤으면은 그냥 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야 돼요 일단 네. 마지막 오 아찔해 이거 예. 아 이거 해단 머리를 갔어요 이거 네. 탔어요 습격기 네, 네. 피해망상으로 밀어냈고 아하 그런데 페르시아 피해망상이 아닌 욕심을 내다가 샷싸움 치면 이거 사이즈 본대가, 안 나와요 본대가 네. 그냥 다 멈춰야 돼요 그냥 네. 멈추고 썬데이도 꼼꼼해요 인도하는 빛 안 찍히니까 바로 정찰차 보내고 가야 돼요 그냥 네. 이거 우클릭으로 하나 잠단마인드로 게임해야 됩니다 페인이 해줄 수 있나요? 페인 자 그것 중에 셀리기 필릭스 잡아내기 하나 더 해줘야 돼요 예. 할포가 찍히세요? 하나 더 잡아줘야지만 균형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못 잡아냈고 셀릭이 오히려 베인을 마무리 주었습니다 계단 올라가면 폭포에서 보이거든요 맞아요 저기 주전 해야죠 이거 기다려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면 왼쪽에서 러즈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러고 영역을 다시 먹어도 됩니다 이거는 글쎄요 이미 A쪽에 당겨져 있는 거 알고 있었을 건데 그리고 연마가 진풍이 나와요 그냥 안전하게 심판 리테이크 하자는 콜이 나올 겁니다 네. 이건 끝냈고 이미 뒤에서 네. 진북이는 빠져있죠 B든 A든 심판 서주 준비만 하고 있는 거죠 턴 긋고 들어가는 거 진북이가 바로 체크 시크릿만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전반의 마지막 라운드 궁 투자하면서 이건 잡아내겠죠 네. 그대로 마무리 베인이 한번 빼야 돼, 빼야 돼 베인 네. 수풍 누르긴 했고 이러면 안 빠진다는 생각인가요? 근데 교환은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너무 큰 손해예요 그렇죠. 커버되는 위치 자체가 되게 아슬아슬한 상태였거든요 헤르메스가 왜냐면 이게 성광도 맞춰도 이게 인원수에서 밀려버리는 거라서 맞습니다 이것도 봤어요 아 네. 스크릿 혼자서 고립돼버려서 썬데이에게 갔습니다 원탭 아니 피쏠 때 썬데이 진짜 잘 쏘는데요? 네 와 이 각 처리 보세요 견갑도 모두 다 떨어졌고 셰리프 들긴 했습니다만 각이 너무나도 다채롭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이었거든요 올빼미 드론 지나가면서 계단에 대한 클리어 됐을 때 그런데 셀리그 진짜 셀리그 괴물인가요? 임무 완수했습니다 툴 저버리고 뒤쪽으로 빠지면 네. 급한 쪽으로 마르거든요 그리고 셋업이 되어 있는 것들 페인! 아니 셀리그 이걸 또 잡아요 셀리그 3킬 이미 나무 때문에 시선이 다 돌아가가지고 시크릿 사라졌고요 마지막 셀릭의 마무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흔들렸던 A사이트를 성진을 드디어 잡아볼게 이게 돼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거 좋았는데요? 네 제일 좋은 재생, 상황이에요 자 재생까지 일단 받아도 이건 제일 안 좋은 상황 오퍼가 끊겨버리면은 이건 제일 안 좋은 네. 상황 오퍼 다운 다 흔들려요 이건 결국에 예 MS도 살짝은 뒷걸이 치면서 빠졌습니다 자 이걸 여차하면은 연결부까지 다 클리어하고 해만으로 스킬을 너무 많이 뺐는데요? 네 30초 남았습니다 설치 반응 좋았고요 타이밍은 잘 노려보긴 했는데 이게 네. 피해망상의 커버가 좀 더 빨랐으면은 반응도 했어요 하지만 뒤쪽 펠릭스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네 다행히도 네, 저기 매끄럽습니다 네 뭐 월샷 견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니 이거 균열 뺐고 던지면 근데 펠릭스가 셀리 끊어낸 거 좋아요 이것도 펠릭스 자 마루게이밍 사이트 안쪽에서 일단 상대의 진입 자체를 잘 틀어 막았고 예, 스파이크 드랍이라고 도망가요 이거는 이러면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나가는 거 네 러즈가 네, 소리 들었거든요 위치 러즈가 잡아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하나 이렇게 결론됐습니다 네. 공세 완성 럴킹이 어디를 파주느냐 어디를 파주느냐 럴킹이 자, 이거 어디 파주느냐 자 이거 연결 붙 뚫고 뛰어 잡아냈습니다 어디까지 먹느냐 예 자 이거 그런데 헤르메스가 너무 깔끔한 샷으로 셀릭을 잡아냈습니다 남은 시간 13초 자 봉쇄 투자 아 근데 이게 이게 문제가 지금 예. 봉쇄 옆에 설치하다가 같이 맞아가지고 성진이 네, 네. 둘 이상을 끊어야 돼요 채소들 근데 이거 모르긴 하거든요 모르긴 하거든요 살아 둘 자 베스트 자 이러면 버텨라 성진아 버텨라 아 성진이 못 버텼습니다 이러면 해체되죠 위치가 뻔해집니다 열심히 달려보긴 했는데 나눠서 한 번 맞긴 했습니다만 프레시아의 마무리 그러니까 이렇게 러즈 아 근데 그게 타이밍이 진짜 야 러즈가 오늘 숨은 장입니다 진짜 제일 중요할 때만 이렇게 맥을 끊어서 야 이걸 또 받으겠어요 너의 연막 나의 곳 야 이거 다 했습니다 이거 러즈가 만든 라운드예요 이거 살려요 세 자로 살리고 다음 라운드를 매치 주더라도 근데 그것도 이제 두 자로입니다 자 이거 SLT는 사냥 나갑니다 그리고요 네 이거 사냥해서 살 수가 있을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한 자로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노림수는 진짜 좋았어요 마루가 해야 될 게
아~ 계속 미드에 반복됐던 일부러 폭포보다 먼저 인도하는 것도 없고. 근데 이번 턴에는 어쨌든 가지고 있는 준비물 궁극기들이 아이고야 이거 최악이었는데요. 간단하게 가자. 근데 아직 설치가 안 돼가지고요. 공세? 자 이거 물러나라. 구덩이. 그게 싫다면 들어와란데. 어 들어왔어요. 자 그게 싫다면 들어와. 싫어. 어? 아니 시크릿이 만들었는데요? 예. 아니 다 했어요. 시크릿 죽어도 할 말 없어요 이거는. 그래. 여기서 그냥 네, 이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활용해야 돼요. 이거 그래. 활용해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활용을 못 하게 오 이거. 아! 좋았는데 이렇게 진봉이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라운드 스코어 10점 대 9로 SLT 성남이 첫 번째 로터스를 가져옵니다. 하르메스의 그 좋은 플레이들이 좀 있었네요. 그쵸. SLT는 네. 어즈가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공격 단계에서도 그렇고 막 말도 안 되는 킬들을 만들어내면서 마루게이밍의 분위기를 바꾸고 라운드까지 따오는 데는 1등 공신이 아마 헤르메스지 않았나 싶고요. 급 선수들과 팀워크 아니면은 네. 진짜로 너무 힘들 정도의 어센트의 컨트롤이다 보니까요. 아마 웬만하면은 그냥 기피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네. 이대로 갈것 같네요. 네. 네. 무난하게 양팀 모두 다 뭔가 이렇게 변수를 크게 만들어내는 그 요원 선택들을 말이 안 하는 또 편인인가요? 자, 시크릿이 이미 땡기긴 했습니다. 자, 망상 들어왔고 망상 맞았습니다. 플렉스 자, 이러면은 1차는 완성됐어요. 네. 네. 1차 완성됐고 여기서의 흠집이 안 난다면 SLT가 원하는 판이 만들어진 겁니다. 카르메스 잡아내면서 상대 들어오는 거 썰리기 막혀줄 수 있습니다. 러지가 베인 잡아냈고요. 이거 변수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상 못합니다 여러분. 야 꼼꼼하네요. 야 이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본다. 네. 나는 화살보다 내 눈을 믿는 편. 네, 뭐 깔끔하게 또 체크해줍니다. 점프 피킹 통해서 페르시아의 위치를 파악했고요. 하지만 페르시아 컨디션이 좋습니다. 하지만 프렌즈에게 마무리. 썬데이가 드론 투자까지. 자 이거 와인을 안 가게끔 잡아야 되는데 와인에 걸린 순간 근데 망상이 약간 늦어가지고요. 네. 와인 체크 안 했어요. 와인 체크 안 했어요 지금 이거. 그러면서 와인방에 있었던 베인이 이득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완벽한 라운드 가져갈 수도 네. 있겠는데요. 상황인데요 이거는. 무결점 양쪽에서 터졌습니다 이거. 아 무결점은 안 되고 이거 썬데이가 꽤나 깊게 심어져가지고요. 그런데 그 썬데이를 베인이 잡습니다. 백사도 네. 지켰어요. 네. 자 이러면 썬데이 타고 들어가야죠. 이거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헤르메스가 막아냈고. 자 이게 일선이 끊겨버리면은 이 월샷들 그리고 백업들 흘러나오는 거. 예. 자 빠른 마크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빠른 결단이 필요해 보이는데 남은 시간 12초. 많이 없습니다. 자 진봉이가 헤르메스 잡아내게 됐고 베인이 월샷으로 러지 끌어냅니다. 남은 시간 8초. 설치 되기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이거. 네. 이러면 이거는 믿고 한번 해줘. 믿고 네네네. 한번 해줘. 이거는 그대로 믿고 한번 해줘. 잠시만요. 이러면은 예. 남은 플래시 드라이브 두 개 진봉이가 한각 지우면서 나가면서 연막 역용한다면은. 근데 기다리는 싸움 되면은. 네. 우리가 안 맞았어요 이거. 위치만 걸렸죠. 페르시아가 진봉이가 그리고 방금 썰리게 그거는 네. 약간 좀. 괴물 같았는데요? 당황할 만했어요 네. 진짜. 저 정도로 플래시 드라이브 하나 받고 과감하게 찌른다고? 그거 오픈각으로 헤븐에 있으면 어떡하려고? 시크릿이 막아냅니다. 자 성진이 가디언이 시크릿을 빨라요. 베인 왔어요? 네. 끝까지 야 진짜 이거 오히려 오히려 가디언이라서 네. 본인도 생각해야 될 게 네. 들려요 같이. 맞습니다. 야야야야 헤르메스! 아하 됐습니다. 자, 설치 됐고요. 오늘의 러즈라면 쇼티? 네. 설마? 일부러 거리 벌리죠. 아하! 펠릭스가 뒤쪽에 있었습니다. 네, 해줘야 되는데 사실 오퍼를 그냥 아예 안 쓰는 거 자체가 SLT. 뭐 이러면 사실 상관없죠. 네. 네, 오퍼는 뭐 안 써도 이러면 사실 네, 어차피 인포 따졌고 이러면은 숏에 있다. 결국에는 이 메인에 들어온 데만 피해만 없으면 되는데 근데 급하게 들어가는 거 자체가 지금 부담스러운 네. 위치가 됐고요. 예. 진짜 깜짝 놀랐게. 자 시간 없지. 너네 이거 어떻게 들어올래? 러즈 이게 무슨 헤르메스 도 있지 않아요? 저 이거 총.. 너 거기있어? 분명히 진짜 방금까지 봤는데 진짜로 봤는데 왜 지금 너무 억울해요. 통상적으로 중갑을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예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 네. 사냥꾼의 분노는 써줘야죠. 찍혔고 사냥꾼의 분노까지 투자했습니다. 자 들어가고 이제 캐졌고요 진봉이. 근데 펠릭스가 일단 버텨주고 있어가지고요. 뭐다 예. 총기를 먹... 이게 핵심이었는데 펠릭스를 믿고 무력화 명령까지 써준 건데 네. 그리고 썸데이가 있거든요. 아니 자꾸 뭐야 아니 진봉이는 다 왔는데요? 다 왔어요 오케이. 아니
어 이러면 아크지 말걸. 런앤건에 갔나요? 그래. 야, 어차피 뺏긴 거라서. 맞습니다. 어느 정도 SLT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상황이 돼버렸고 이거 들어온 것도 모를 네, 겁니다. 몰라요. 시크릿을 체크하자. 몰라요? 아, 그러면서 썬더가 시크릿을 잡아먹습니다. 이게 모든 게 연쇄작용이야. 어센트가 네. 진짜 어려운 중에 하나가 네. 저렇게 미드가 애매한 싸움으로 끝나버리면 남은 사이드에 있는 주도권마저도 지금 뺏기는 걸 뭐 슈퍼마리오 찍나요? 네. 네. 그러니까 주도권 자체가 계속 뺏겨. 이러면은 결국엔 또 러즈가... 안 좋은 상황에서의 총기 세이브를 하려다가 이런 식에서 손실이 나와버리면 어우 예. 쉽게 세이브하지 말아라. 여유는 있는 어. 상태죠. 아이 봤었는데 아 지켰어요. 어. 오, 그런데 이게 자, 근데 이 타이밍 때 일단 미드 알람봇을 제거하고 바로 뒤를 치면은 치면은요 어, 어, 어. 펠렉스가 막습니다. 펠렉스가 막아요. 아니에요. 네. 너무 느려요. 네.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네. 예. 일단 과정들을 좀 보여주고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SAT도. 그리고 어쨌든 이번 턴의 오퍼는 살려가다 보니까 마루 게이밍 입장에서도 마지막 라운드에 힘이 실리긴 하죠. 그렇습니다. 헤븐까지 한번 체크해 줍니다. 셀릭 좋아요. 셀릭 좋아요. 어? 이것! 네. 오, 맞아. 일단 잡고. 그리고 이것은 못 잡고. 상대 위치도 측정이 됐고요. 이걸 오히려 이용해서 SLT가 수비를 해야죠. 치고 들어오는 건 깨 저거 어차피 깨는 거 위치가. 이거 넘어오는 거 시크릿 넘어왔습니다. 이거 아니, 러즈가 받고요. 와 믿음이 대단한데요. 네. 러즈 뒤쪽에 네. 대한 믿음이. 이렇게 되면 페르시아 들고 있는 오퍼레이터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죠. SLT. 이것도 빨려 들어가기도 되게 애매해서요. 어 근데 와인. 이것도 와인 체크가 와인 체크 안 했어요. 와인 체크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 드론 보고 있다. 어, 그런데? 엥? 야야야 이게 어. 이렇게. 오. 그나마 이 정도면은 네. 그 피해가 적다라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사실 다 잡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빈틈을 노린 건데. 그렇죠. 그리고 아, 아 이게 페르시아 뒤로. 어. 이거는 자 이거 뒤로. 아. 걸렸어요. 이러면 걸그면서 가보는 동안 펠릭스가 잡아냅니다. 봉쇄. 이러면 상진 선수의 네, 플레이가 쉽지 않죠? 네네네. 잡아내기를 했습니다만 페르시아의 트레이드. 자 이제 리테크의 상황 네. 맞이하겠습니다. 썬데이의 정찰용 화살 기다리면 어. 늦기 때문에 썬데이 들어와서 잡아내고요. 언더웨버 쪽에 한 명 있습니다. 어. 베인. 정찰용 화살, 아니, 충격용 화살이랑 같이 이게 계속해서 오, 하나씩 베인. 하나씩 지우니까 최장전 수풍. 아 근데 시간 진짜 많이 벌었어요. 네. 네. 이게 베인이 더 빨리 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어? 어? 이거 잡으면 이건... 아잇! 어. 그리고 화살에 가겠는데 네. 이거는 긁어내고요. 마루 게이밍이 기분 좋은 리드를 이어나갑니다. 7대6 안에서 죽을 생각입니다. 마루는 그냥 아, 설치한 건 우리고 너네 어떡할 건데 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헤르메스 숨어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헤르메스입니다. 이러면 이미 아니 이미 꺾여 이미 꺾였어요. 아니. 이거 이미 기분이 많이 꺾였습니다. 이거 네. 애매하면은 시간 애매합니다. 네. 시간이 벌써 애매해요. 가려면 지금 갔어야 되는데 이거 늦었거든요. 시간 늦었어요 벌써. 네. 이러면 라운드는 라운드대로 내주고 총도 어... 다 내줬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흐르는 거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죠. 설치 위치는 동일하고요. 어? 오우, 자, 설레. 이러면 자, 자 이러면은 이거... 페르시아가 기다리다가 오! 오 설레! 자 이제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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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와인! 설마 또 문제 아, 와인! 와인은... 또 문제 와인! 아! 셀릭이 문을! 야! 야! 이건 진짜! 다시는 안 놓친다! 다시는 안 놓친다! 야! 셀릭입니다! SLT 네. 성남! 이거 종교 와. 하나 생기겠네요 진짜! 셀릭에 도전이 있었고 그게 성공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마루 되게 심플심플하게 때리는 플레이들을 많이 합니다. 네. 어? 썬데이가 시크릿 잡아내요? 비지점에 떨어졌어. 교환 왜 들어왔어? 아니 썬데이 왜 들어온 거야? 아니 썬데이 이게 아니 쇼티도 아니고 어. 지금 오퍼 들고 들어온 거야? 오퍼 들고 왔어요? 네. 뭐 지더라도 총은 나오는데 문제가 네 오퍼가 이렇게 쉽게 떨어진 건 문제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어 이것도 진짜 롯데미드론 근데... 통해서 백포트 위치 확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킬조이를 몰라요. 네 이게 킬조이까지 몰라서 안에서 맵고 백사를 잡았는데 근데...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없어요. 여기요. 하나 스타킹 다운됐습니다. 이게 안쪽에 소바에 대한 인포만 봐가지고 네. 괜히 한 명이 붙잡혔고. 아 근데 페르시아가 너무 안정감 있게 이런 흘러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체크가 다 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잡아내고 러즈. 오늘의 러즈라면 예. 왼쪽 다시 아, 하지만 펠릭스가 마무리. 다음 라운드의 미래는 지금 연패 크레드가 나온다도 경과 운영밖에 안 되겠다. 사용할 수 없어. 네, 뭐 우리는 아닙니다. 아레스입니다, 여러분. 네. 와! 이러면 아레스도 이러면 아레스도 뚫리기 뚫리니까. 네네네. 그렇죠. 라운드 타임이 부족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나가겠다. 그러니까 먼저 나가. 네. 아, 하지만 결국에는 먼저 나간 게 독이 오히려 돼버리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체크할 거라는 생각에 지금 나갔던 것 같은데. 어, 연막샷 매서운데요?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하나 잡. 설마. 이러면은 자, 네. 월차트까지 긁힌 걸 알아요. 내려오면서 아, 아~ 영리하게 베인이 역용하네요. 네. 네. 입장에서는 뭐 소리 들릴 때까지 여기 있어도 되고요. 누르면은 나갈 거예요. 네. 뭐 이제는 눌러도 의미가 없으니까. 아, 이러면 오딘이 뭔가를 해줘야 되죠. 자, 선데이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선데이 오딘 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라도 봉쇄 이거 무조건 누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누르려면 이 사이트부터 뚫어내야 그쵸? 돼요. 스위치부터 이겨내야지만 아, 아 달렸어요. 달려갔어요. 오딘이 경기를 끝내기 직전입니다. 리오딘 셀린. 아 하지만 이렇게 페르시아의 마무리 공격팀 승리 13-7로 마루게이밍 두 번째 맵 어센트를 가져갑니다. 야. 그때 당시에 가져갈 수 있는 라운드들의 중갑바이를 하고 했으면은 네. 사실상 라운드의 격차가 이 정도까지 막 벌어질 만큼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쵸. C가 두 개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 메인 싸움들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건데 그 싸움을 진다면은 정말 힘든 전반전이 될 거고요. 네. 그만큼이나 미드 쪽에 대한 킬조이의 부재 때문에 뭐 함정이라든지 지나갑니다. 예. 네. 뭐 아 근데 아예 예상을 못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썰렉이 한 발짝 빠르게 하지만. 아, 근데 이게 진짜 플래시 드라이브의 위치 자체가 되게 예리하게 터지다 보니까 이거 반복하는 싸움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 싸움에 질 수밖에 없는 조합이라서 결국에 하버가 말씀해주신 그런 장막들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 러즈가 더블도우 한번 착한 이후에 미드 그린방 쪽 하지만 역시나 이 그린방 쪽에도 마루의 인원들이 투자돼 있습니다. 아이 와. 아파요 베인의 마무리 정찰자와 연계하는 인도하는 빛 하늘에 찍으면서 예. 남은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들어오긴 했는데 어 선데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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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가 너무 많 선데이의 선킬 네? 이게 무슨 일이죠? 자 어? 그래도 시간 설치가 시간 딱. 설치 안 돼요 설치 안 돼요 아, 안 되죠. 아, 자 근데 문제는 네 벤달 벤달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베인의 벤달 어, 아 못 가져와 뒤쪽으로 살짝 빠져나오고요. 선데이 아 이게 이러면 카운터로 인도하는 빛을 잘 던졌는데 아 이거 어, 예. 어 잠시만요 잠깐 보실 텐데요 패스 될 수도 있어요. 봤나요? 아 트리플 꽃창에 너무 아름다운 샷이었습니다. 코스트리나든지 이런 하프 바이 스텔들이 많이 나오는 경기여가지고요. 네. 매번 피쏠 때마다 좀 조심해야 돼요. 와 쏠리 그냥 에임으로 견제가 지금 매서웠던 게 A로 갈 수밖에 없고 세팅은 지금 없는데 깡으로 지금 있는 거란 말이죠. 에임으로 그냥 그리고 둘 셋까지 페르시아입니다. 설마요 나갈 수 있어요? 설마요 아니 연막으로 페닉스 배제를 했죠. 네. 네. 애초에 배제 플레이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다음에 눈 멀었고 그대로 시크릿의 마무리 샷이 있었습니다. 마루 게임 자 SLT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고착화되어 있는데요. 아 여러 해체 누를 때 심판을 쓸 생각인지 지금이라도 예. 자 프렌즈로 베인 잡아냈고 그리고 야 피스톨로 네, 이렇게 심판을 밀고 나가야 돼 나가야 네. 돼요. 어차피 안에서 기다리는 건 의미 없습니다. 자 성진과 러즈가 각각 시크릿 플렉스를 잡아냈습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 설마 또? 페르? 아 성진! 이게 별도 있는데 워낙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오는 거? 리전진으로 변수를 만들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니 셀링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가 되면요? 아니 셀링 이걸 잡죠. 근데 베인이 일단은 살아 있다는 게. 야 지우 앞으로 셀링. 이상한데 게임이 셀링이 잠시만요. 이거 설치까지? 야 이러고 빠질 생각? 이게 무슨 게임? 셀. 아 예, 아 진짜. 그치 이것도 잡았을 선 넘어 저 게임이. 양 팀의 흐름이 여기서 베인이 성질을 잡아 먹습니다. 일부러 지금 샌딩이 안티 플래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래쪽 뒤로 넘어가서 잡아냅니다. 그리고 나온 제일 중요한 펠릭스만 살면 돼요. 펠릭스만 살면 돼요. 펠릭스만 살아요. 펠릭스만 여기서 쇼트의 마무리. 자 그리고 근데 버티 내려갑니다. 만큼은 버텨줘가지고요. 네. 자 여기서도 굳이 싸워. 와 베인. 남은 시간 13초. 와, 과감한데요 베인. 10초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베인입니다. 물 흐르는 듯했었던 라운드가 됐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실수들 눈 멀었어요 헬멧의 힐 팀빙에 적빙에 정신없다 앞뒤로 빙이 왜 인도라미 셋이 증 근데 반대로 SLT도 이제 적이 안 되니까 게임이 안 망가지니까 어떻게든 간 건데 네 셀릭 살아도 산 게 아닌데요 이거는 네. 이거 하필 아 한 명 더 봤어요
받고요. 걸렸습니다. 그대로 마무리. 실크리 라이프 진짜 깔끔하게 잘 던져요. 네. 사실 이거면 만족할 거예요. 네. 상대 심판도 뺐네. 라는 거를 지금 마루 입장에서 나쁘지가 않아요. 예. 네. 그리고 난전. 저 썰레기 잡아내긴 하는데 연막 긁습니다. 스크린. 저걸 살아요? 예. 와! 오 마이 갓! 야, 좋지 않은데요? 절묘한 타이밍에 너무 빨리 픽 나가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또다시 웃는 거는 마루예요. 와, 베일! 이거 잡습니다, 베일이! 만약에 또 한 번 셀릭을 끊어버리면 이건 후반전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셀릭에게. 진짜 애매한데 오퍼 있는 거예요, 이거.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네, 이거는 베인이 너무 욕심된 게 네. 봤는데도 지금 들어간 거라서 됐습니다. 거의 땅이에요? 네, 정신이 없죠, 지금. 예. 네. 하지만 셀릭도 너무 과했었고 이건 네. 그냥 들어가는 통로로밖에 쓸 수가 없고 아, 연막샷! 송지 이러면 얘기가 다르죠. 네, 네. 근데 봤어요. 이게 인도하는 빛을 일부러 던져주면서 안 터트리면서 에임 돌리게끔 하고 페르시아가 잡게끔 했는데 어렵죠. 그대로 마무리 뛸 생각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하버를 상대로 장막이 올라오기 전에 뛰면은 어차피 아무 의미 없지 않냐. 야 여기서 한번 하죠. 공격 가죠. 내가 피스톨계의 팬텀이다. 왼쪽으로 오우야. 자, 살아남은 거는 페르시아와 멜릭스뿐. 체력의 상태가 철. 돌아실까봐 지금 걱정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소리 한번 내고 오! 자, 가능성 포탑 있으니까 포탑 있으니까 활짝 열려. 활짝 반해체 할 때쯤에 반해체 했어요? 아니 정확히 3.5초 이거 20! 와! 페르시아! 아니 기계적인 없네? 또 A야? 자 제로 포인트 넣고 뜁니다. 이거 알고 있어요. 네. 알면 빼야죠. 알면 빼야죠 그냥. 아 그런데. 오 뱀밑발. 이거 오. 오 그럼 이거 들어. 불바다예요. 불바다. 이게 무슨 게임이야? 불바다예요. 화끈하네요. 아 이거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또 읽어낸 SLT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개 라운드로 뭐 내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비로 승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철저하게 짧은 길의 싸움을 원하긴 할 것 같아요. 아니 하수구에 알람봇이 아니고 사람이 서 있어가지고 불도 그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카르메스까지 잡아내면서 9대 6을 만듭니다. 한 번 더 간다. 이거 백사이트에 네, 고각 뱀밑발 던지고 기다렸다가 이선이 들어가도 되죠. 아, 이미 이전에 러지가... 한번 경험해봤던 셋업이다 보니까 네. 빠른 타이밍에 러즈 갔습니다. 그리고 베인 궁금하면 가나요 이거? 네, 욕심을 네.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요. 아이구야 체력이 아이구야 체력입니다. 그리고 와! 와 베인! 베인의 3킬! 아니, 그리고 와. 이것도 나가요? 와 이걸 나가요? 아니, 자, 아니 베인이 드리블을 다 했어요. 아니 이거 베인 네. 때문에 사이트 안에 못 들어가요. 시간은 근데 마루 편이고 끌당까지 네. 있는 상태라면 아 안돼 안돼요. 베인 와요. 아. 베인 와요. 와! 마루입니다. 야, 이게 두더지 게임처럼 일어나는 순간 바로 머리 날아갑니다. 믿을 거는 셀릭의 미스샷 뿐. 아, 셀릭은 미스를 하지 않아요. 자 이러면 급하게 뛰는데 네. 문제는 하버가 하버. 이렇게 그어버리면은 네. 그냥 먹고? 독이 아니고 독극물이야 이거는. 어 그런데? 그런데? 이거는 예상. 어! 어? 아니 플래시 드라이브 너무 예술인데요? 예쁘게 들어왔는데요? 네. 정확히 27m 강속구. 시크릿입니다. 시크릿이에요? 강속구 팔 네. 발가락 보이니? 아 그 시크릿 잡아냈고 그러면 뒤 베인 오히려 연막을 역이용했어요. 베인입니다. 아니 성진이 오히려 아스트라의 성운을 역이용해가지고 네. 야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네. SLT 정말 다행입니다 이거는. 네, 이거 포탑을 안 깨놔가지고 이거 심판 아니 포탑을 왜 안 깨놨어? 가요. 자 근데 이거 알아요 발포 네. 것도 네. 구덩이도 잘못됐어요. 끝자락이 안 뛰다 네. 보니까 예. 이거 오히려 그림 혼자서 헬릭스만을 위한 구덩이가 됐거든요. 반해체. 반해체가 된 거는 다행입니다. 예. 야 교집합 안에서 버티는 서로 성진인데. 너네 집 우리 집 너네 집 우리 집.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나가면요. 펠릭스가 진짜 제로 포인트 받쳐요. 네 마루 게이밍의 조합은 지체하면 안 됩니다. 이거 페인 들어왔어요. 페인 들어왔어요. 와 이거 또 당했어요. 플래시 하나 더 잡아냅니다. 이러면 야, 시크릿. 야 네. 진짜 시크릿 강속구 네. 플래시 드라이브 하나 때문에 게임 터지나 이것도? 자 봉쇄 던지 아 투자하긴 했는데 이미 스파이크 설치 완료됐습니다. 셀릭 그래도 잡아내고 트리고 예 두 명 구속됐을 때 두 명 구속이에요. 누군가는 반해체 해줘야 돼요. 끌당 안 됐어요. 끌당 안 됐어요. 미스 몰라요. 강제체. 해체 안 됐고요. 아 이거 진짜 이거 혹시나 해서 쐈는데 진짜 이게 다행입니다.
두상 클럽 뒤라도 보고 클럽? 있어요 클럽 아니 펠릭스가 네. 펠릭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잡았어요? 네. 근데 문제는 설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너무 커서 네. 자 다시 돌리자 다시 빠지자 돌려. 일단 중 하나예요 그래서 완전히 빠지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 이러면! 이러면! 아! 이걸 쏘면! 아! 이걸! 아! 이게 야 이게 뒤통수를 잡을 거란 생각에 네. 더블도 쪽에서도 체크가 되면서 일단 상대의 진입자치를 한번 늦췄습니다 자, 그럼 40초 러즈! 되니까 오! 러즈 돌 끌어내고 왔어요 다 했는데요 이거 네 어? 자 이러면 이까지 진봉이까지 야 마지막 셀리기 마무리 희망을 이어나갑니다 SLT 성남 자 최소 연장을 확보해놓은 마루게이밍이고 SLT 이번 라운드 가져올 확률 높습니다 참 스킬은 잘 뺍니다 네. 지금처럼 압박도 잘해주고 응? 어? 응? 네 진봉이가 여기를 대놓고 보고 네. 1성 어. 마샬이 3성 오퍼가 됐고 네, 더블 아! 에이? 사고 사고 사고! 월 이거 사고예요! 월! 야! 쉐리 프로 키! 그러니까 저라광으로 끝나요? 아니 눈먼 샷에 팀도 네. 알고 있어서 그걸 피킹을 한 거예요 갑니다! 구덩이 올라가요! 이런 표절 게임이 아닌데 러즈 떨고 있어요! 아 그나마 이걸 좀 이용하고자 하고 싶은데 인도하는 빛이 안 찍힌 걸 이용하는데 하나 4개 남았습니다. 딱! 니 오퍼 좋더라! 승리. 페레시아의 마지막 마무리가 나오면서 마루 게이밍이 아니 맵을 가...